제가 반갑습니다. 제설 로드입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볼 신 메뉴는 이 핑크스타입니다. 슈팅스타랑 핑크스타를 준비해봤는데 이거 맛이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고요. 네, 핑크스타 저 처음 보는데 어젠가 그저께 나온 것 같아요. 이달의 맛 상품으로 나와서 제가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러 가보실까요? 렛츠 로! 핑크스타는 이렇게 생겼고 안은 이렇게 생겼네요. 젤리 같은 거랑 스타 그 터지는 거 그런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단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먹어보겠습니다. 입에서 톡톡톡톡 터지는데 들리나요? 되게 톡톡톡톡 터지고 딸기잼도 있는 것 같아요. 딸기잼도 있고 입에서 톡톡 튀는 그런 톡톡이 같은 것도 있고. 한번 슈팅스타도 먹어볼게요. 개인적으로 슈팅스타가 더 맛있긴 한데 그래서 씹히는 게 되게 많네요. 핑크스타랑 슈핑스타랑 같이 먹었을 때 슈팅스타가 좀 더 맛이 강해가지고 핑크스타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둘 다 스타여서 일단 두 개 주문해봤는데 맛은 핑크스타보다는 슈팅 기존 제품인 슈팅스타가 좀 더 맛있고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크스타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보면 생긴 게 벚꽃 먹는 느낌? 생긴 거는 핑크스타가 더 맛있게 생겼어요. 더운 여름을 그래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맛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베라가 매달 1일마다 이렇게 신메뉴 내는데 제가 그 1일마다 이렇게 신메뉴 한번 먹어봐서 이렇게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. 슈팅스타랑 핑크스타 다 먹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핑크스타는 벚꽃처럼 생겼는데 맛은 이제 딸기잼이랑 딸기 맛이랑 이제 발리날 맛을 톡톡이가 계속 튀는데 톡톡한 톡 쏘는 그런 맛을 섞어가지고 한 번에 만든 그런 맛이고 개인적으로 슈팅스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이렇게 신메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 보고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잉!